하는 거죠? 뭐가 악의적이에요? 아니 그럼 질문도 못해요? 질문 기자 출신도 이렇게 하면 안 되죠? 아니 기자 출신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. 아니 뭐가 가짜뉴스예요? 뭐가 가짜뉴스예요? 돌아가셨잖아요. 돌아갈 그 가시는데 아 찍지 마세요. 아니 그럼 질문도 못해요? 아니 질문 하라고 당장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? 말씀할 수도 끝났잖아. 그렇게 했잖아. 반말하지 마세요. 아니 반말 말꼬리 잡지 마세요. 이렇게 말꼬리를 누가 잡아요? 질문 질답 끝내는데 말꼬리를 기관이 잡았잖아요. 정말요? 이렇게 뭐가 악의적이에요? 예? 못했어요? 말 조심하세요. 말 조심하세요가 아니라 모두를 잘하세요 정말. 그럼 네.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. 그게 저희가 지어낸 거예요? 아니 끝나지 영상 있는데 왜 그걸 부정해요? 네, 뭐가 악의적이에요? 네. 이 공개석상에서 뭐가 악의적이라고 하는 거냐고요. 말씀하세요. 저희가 뭘 조작했다는 거예요? 왜 몰라요? 증거를 내놔요 그러면. 분석하고 있다면서 증거를 내놓으라고요. 내놓지도 못하면서. 야 아직도 이렇게 했는데. 아직도? 아직도. 야. 그럼 뭐 지금 무슨 뭐 군사정권이에요 이거? 아직도라니요. 아니 군사정권 왜 군사정권이라는 말이 나와요? 이렇게 독재적으로 하는 게 어딨어요? 독재적인 게 아니라 아니 다 보도해 주세요. 다 보도해 주세요. 언론이 이런 편협한 언론관이 문제인 거예요. 대통령실에 네, 네, 이런 공개적인 석상에서 대통령이랑 기자들 질답하는데 비서관님이 끼어들어가지고 아니 끝났잖아요. 왜, 끝난 상태 끝났는데 왜 비서관님 끼어드냐고요. 아니 뒤에 가시는 대통령이세요? 도어스태핑인데 대통령이시냐고요. 아니 비서관님 만능이세요? 비서관님 말이 맞아요? 비서관님 말은 다 맞냐고요. 아니 기자랑 네? 대통령 무엇했으면 지금 답하는데 왜 끼어들어서 왜곡하세요? 여러분을 이렇게 왜곡한 사람이 먼저 말씀하세요. 그 왜곡을 비서관님이 하신 거예요. 지금 방금 이 현장에서 네. 이 분위기를 왜 이렇게 몰아가요? 왜? 예? 네. 네? 그런 줄 알아요.